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카페 휴무일인데 잠깐 나와서 디자인 일할게 있어서 하고 있고, 이거 끝나고 도자 작업하고 좀 이따가 도자기 찾으러 오신다는 손님이 있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봉투 맡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해서 어떻게 나올지 간단하게 뽑아보고 조금씩 수정하고 이제 거의 다 돼서 글자 깨고 마무리해서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도자기 찾으러 오신 분이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빵을 사다 주셨어요. 시나몬 롤이네요. 그리고 지금 약간 따뜻따뜻해요. 맛있게 잘 먹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으려고요. 이건 좀 이따가 배고플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인쇄물들이 아니고 금방 소모되거나 색상이 예민하지 않거나 저렴하게 쓸수 있는 인쇄물들은 주로 성원 에드피아에서 맡기고 있어요. 색이 많이 섞이지 않는 원색 비중이 높은 뭐 간단한 인쇄물들은 하기 괜찮고 온라인에서 비교견적으로 맡길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걸 끝내서 그동안 만들어놓은 도자기 습도랑 그런 거 한번 확인하고 지금 초벌 감아 빼고 다시 초벌 제거 넣어야 될것 이쪽은 저의 또 다른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정리는 필수입니다. 자리가 굉장히 좁은 곳이기 때문에 작은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정리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700도에서 초벌되어진 그릇들을 가마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화요일이어서 카페는 영업하지 않는 날이지만 구경해도 되는지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릇 보러 오셨대요. 지금 종류가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그냥 천천히 구경하세요. 네. 아직은 흙 상태인 기물들을 가마에 넣어서 초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금간 곳은 없는지 한 번씩 다시 확인하고 다듬고서 가마에 넣습니다.
한 60%에서 70% 건조된 그릇들은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 칼로 깎으면서 다듬기에 좋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옷 좀 사라고 지금 아크네 세일한다고 신발 골라주고 있어요. 근데 세일은 하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네요. 아까 도자기 찾으러 오셨던 분이 주고 가신 시나몬 롤을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펀지로 닦아주지 않으면 유약이 시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스펀지들로 닦아주지 않으면 그릇 표면에 먼지들 때문에 유약이 잘 안 발려지는 곳들이 많이 생겨요. 유약은 원래 드릴로 섞어서 써야 하는데 저는 자주 쓰기 때문에 손으로 잘 섞어준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투명 무광 유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물로 깨끗이 씻었고요. 말려서 다시 쓰려고요.
다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텐동인데 을지로 지하 상가 안에 있는 타마고라는 곳에서 사다 줬습니다. 남자친구랑 남친친구랑 잠깐 평균율에 갔다 오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가봐요. 로스트 앤 파운드. 저게 뭐야? 우와, 이거 맞췄네. 로스트 앤 파운드. 어떤 느낌인지 알아? 네. 개업하기 전에 상권 좀 분석하고 그러는 것 같아. 아. 주변 상권. 미안해. 아니야. 뭘 미안해. 아까 미처 끝내지 못한 바닥 부분의 유약 닦기를 하고 있어요. 바닥을 닦지 않으면 네아폰에 달라붙습니다. 요건 지난번에 진행했던 컵 클래스인데 손잡이 부분을 건조하는 게 너무 예민해서 천천히 말리고 있어요.
초벌 감안을 온도가 오르는 중이고 지금은 새벽 1시쯤이네요. 내일은 수요일이어서 카페를 열어야 해서 이만 퇴근하려고 합니다.